저기에서 뭔가 또 계략을 꾸미는 꾸룽이입니다. 제가 막상 쳐다보니 많이 당황해하며 본인의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또 뭐했어? 어? 또 뭐했어? 혼날 것 같으면 그냥 멈추고. 아주 그냥 똑똑이야, 똑똑이. 아무튼 분위기 하나는 정말 잘 파악하는 꾸룽이입니다. 그런데 꾸룽이는 과연 얼마나 똑똑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높이의 비슷한 물체 두 개가 필요한데 마침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고양이가 울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이 실험이 궁금해서 울부짖나 봅니다. 의자도 깨끗이 닦아줍니다. 촬영하는데 의자가 더러우면 왜 이렇게 미어캣을 더러운 곳에 키우냐면서 한바탕 댓글로 큰 소동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 의자는 항상 깨끗합니다. 더 빨간 의자는 여자친구 의자입니다. 이제 테이프를 이용해 투명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나름 길게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꽤나 짧아 보입니다. 가차없이 구겨서 버려주겠습니다. 다시 길게 잘라 붙여줍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됩니다. 테이프를 자를 때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10년만 젊었어도 이빨로 그냥 끊어버릴 텐데 떡국을 먹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빨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빨 조심하세요. 뼈는 부러져도 다시 붙지만 이빨은 부러지면 끝입니다. 이렇게 테이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꾸룽이가 쳐다봅니다. 꾸룽이는 항상 주인이 하는 행동을 한심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에휴, 저 새끼 또 지랄이니. 아무튼 저는 계속 테이프로 투명다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꾸룽이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꽤 고될 것을 예상한 꾸룽이는 미리 이불 정리를 하며 하루가 끝나고 딥슬립을 할 준비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투명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투명다리를 언제 또 와서 관찰하던 꾸룽이입니다. 본인이 건너야 할 다리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운데도 꼼꼼히 검수하는 작업반장님입니다. 근데 쟤는 의심 대마왕이라 그냥 건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꾸룽이는 이것만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갑니다. 뭔데? 꾸룽아? 구릉아, 구릉아, 꼬꼬. 엥? 아무튼 이렇게 밀웜을 그릇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일단 꾸룽이는 특이하게도 검정 의자는 잘 올라오는데 빨간 의자는 올라오지 않으니 빨간 의자에 오늘 꾸룽이는 처음 빨간 의자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밀웜 그릇을 뺏어서 그대로 검정 의자에 놔봅니다. 의심이 많은 꾸룽이는 다리를 건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정 의자는 잘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 생각을 못했네. 밀웜 그릇을 다시 뺏어봅니다. 아, 없네. 그래. 다시 유인해봅니다. 오! 뭐야? 오! 야, 씨! 잠시만요. 이거 의미가 없다. 그냥 점프해버리네. 꾸룽이는 애초에 점프력도 좋았던 친구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투명 다리를 사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 밑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 잘했어. 저의 칭찬에 기분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오모모모. 쿠키 영상. 꾸꾸. 잘 가. 오씨, 깜짝이야. 귀여우니까 봐준다잉.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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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둥짝.